클래스는 10인데 그레이드가 1이다. 그러면 그냥 개황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첫 회에 뭐를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렇게 황금색 가면을 쓰고 있으면 이거 전부 다돈 되는 상식입니다. 영상을 보다가 싫었다면 싫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죠? 매물입니다. 자, 마이크로 SD라고 그래서 이런 메모리, 아 이게 잘 보일려나? 자, 이런 메모리를 구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아 겁나게 복잡한 거야. 응? 뭐 UHS가 어쩌니, USS가 어쩌니, 뭐 그레이드가 뭐니, 뭐막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뭐 100Mbps가 어떠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플하게 얘기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클래스 10. 이게 클래스 중엔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클래스 10이라고 할지라도 그레이드가 1이냐, 그레이드가 3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자, 지금은 굉장히 이 마이크로 SD 카드가 대중화돼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구매를 하실 때는 클래스 10에 그레이드 3, 그레이드 3이라고 적혀 있는 거. 이게 조그맣게 아주 얘네들 되게 헷갈리게 뭐 쿠팡에 가가지고 보든 어디서 보든 꼭 보면 뭐 클래스 10인데 뭐 속도가 어쩌네 저쩌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다 듣지 마시고 그냥 클래스는 10인데 그레이드가 1이다. 그러면 그냥 개황입니다. 그레이드가 3로 돼야 돼요. 그래야 속도가 적어도 한 초당 90Mbps 정도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그 메가BPS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 가지고 그 눈속임 하는 거예요. 그런 거 굳이 얘기해 줄 필요 없거든. 그냥 초당 몇 메가가 전송이 돼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0Mbps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야 되는 건가? 그러면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8로 나눠버리세요. 그러면 초당 몇 메가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알수 있어요. 예를 들어 80Mbps다. 그러면 이건 초당 8메가가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러면 초당 480Mbps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6848이니까 한 60메가씩 지나다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메모리 칩이 이 마이크로 SD 카드라고 그러죠. 이 마이크로 SD 카드가 아무리 빨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걸 USB 2냐, 3냐, 뭐 아니면 썬더볼트냐, C타입이냐에 따라서 이 카드 리더기가 뭐냐에 따라서 또 속도가 좌우가 돼요. 이런 복잡한 것들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 살 때, 내가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클래스는 10. 그 다음에 이렇게 U라고 적혀 있고, 그 안에 숫자가 1이라고 적혀 있고, 3이라고 적혀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걸 3이라고 적힌 걸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해볼 일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뭐 디테일한, 하드웨어적인 요소나 기타 여러 가지 요소들도 제가 이제부터 짤막짤막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 편이라서 제가 하드웨어 쪽으로는 도대체 어떤 걸 알려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상식이 될까 하다가 누구나 다 이런 마이크로 SD 카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요즘은 이 갤럭시 폰도 뭐 들어가는 거 있고 안 들어가는 거 있고 그런데 들어가는 게 있어. 근데 좀더 원활하게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 반드시 그레이드 3 클래스 10을 사야 돼요. 안 그러면 저장할 때 버벅인다거나 데이터에 오류 현상을 일으킨다거나 또는 내가 앱을 메모리에서 구동시키고 싶다. 그럼 반드시 클래스 10의 U3, 그레이드 3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보통 이것도 막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이 2021년 3월 13일 현재 기준으로는 256메가 256메가가 아니구나. 256기가.
256기가가 가장 적절합니다. 보통 한 33,000원, 32,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속지 마시고 반드시 이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삼성이 됐던, 뭐 예를 들어 뭐 샌디스크가 됐던, 뭐 어디가 됐던 다 괜찮아요. 그런데 좀 믿을 만한 데는 삼성하고 샌디스크예요. 제가 얘네들한테 협찬받은 건 아닌데 얘네가 그래도 가장 그냥 무난합니다. 자, 여러분들 IT 상식 중에 궁금한 게 있어. 예를 들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뭐 구매하고 싶은데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아주 심플, 간단. 아마 1, 2분 안에 모든 게다 끝나버리는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영상이 싫었으면 뭐 싫어요. 그리고 구독해 주시면 땡큐.